경기 부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O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선관위 주관 TV 토론회에서 격돌했습니다. 지역 현안으로 시작된 토론은 검수완박 등 정당 간 갈등으로 옮겨가며 열기를 더했습니다. 유은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경기 부천시장 자리를 놓고 후보들 간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. 장덕천 현 시장을 경선에서 꺾은 청와대 행정관 출신 조용익 민주당 후보와 20년간 지역의정 활동을 한 서영석 국민의힘 후보. 두 후보 모두 첨단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꼽았습니다. 첨단 기업을 유치하여서 부천의 10년, 20년 미래의 먹거리를 초석을 닦아내겠습니다.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부천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인구 감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놓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습니다. 네. 내년에 639억 원을 출산 장려금으로 지급할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. 아니 채권을 발행해서 만들면 되죠.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. 서 후보는 앞선 민주당 시장들의 과오를 꺼내 공격했고 조 후보는 3기 신도시와 교통망 확보 등 성과로 방어했습니다. 토론에선 또 지역 현안에서 벗어난 검수완박이 등장하며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. 아니 문재인 정부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소불위 검찰 수사권 있었어요? 조정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미 많은 논의를 했고 국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. 역대 7번의 지방선거에서 6번을 진보 진영 시장 후보 선을 들어준 부천 표심. 이번엔 누굴 선택할지 주목됩니다.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.